네. 야, 정인원의 이민 올해 정사 1회 을사시에 태어난 66세 남자 사주예요. 정화할 일이 뭘까? 정사 1조. 이 노래 사시. 이 노래 사시. 을목 키우는 사주. 을목 키우는 사주. 네. 을목 키우는 사주지만은 나는 뭐다 천간합이 중요하다 그랬죠. 총보다. 에? 뭐다고 합을 했어요? 경인합. 임사갑 했잖아. 여기. 여기서도 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투합. 투합이라 그러잖아. 투합. 이 음이 일 양을 합을 하잖아요. 그럼 투합이라 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응? 합이 돼안 돼? 되죠. 투합은 결국에서 투합이나 정합은 합이 안 된다고 돼 있지. 합이 안 된다고 돼 있어. 근데 그걸 그렇게 해갖고 사주가 안 맞더라 그 말이야. 이 사람은 임수하고 합을 하려 그러는데 경쟁이 붙었어. 이 정유하고. 그렇죠? 네. 네. 이런 사람들은 즉 임수가 정관이란 말이요. 정관하고 합을 뭐 성격적으로 어떻겠어요? 거짓말 열심히 하고 합리적이고 공부한다. 법대로 살려고 하고 법대로다. 에? 명예 원리 원칙주의자. 융통성이 네. 없다. 융통성이 없고 거짓이거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래요. 또이 사람은 훨씬 더 심하지. 왜? 이 정유하고 경쟁이 붙었잖아요. 임수 하나 놓고. 이 사람은 치열하게 직장생활을 열중하는 사람이요. 그러는 이 정화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서로 뺏어가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굉장히 열심히요. 근데 이 정유는 인유합을 했으니까 더 잘하겠지. 근데 나는 인사형이 걸렸으니까 에이씨 형이니까 사표 써볼까 이러면서도 다녀. 형이 걸렸으니까 조정이잖아. 갈등이고 조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직장생활에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년할까 안 할까? 정년해 직장에서 직장에 목숨 걸었잖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금이 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이 돈이다 그 말. 나는 직장 생활을 망정 목이 돈이에요. 이렇게 놓고 봐. 정사 을사 이렇게 놓고 봐. 목 살았을까 죽었을까? 탔을 거. 죽었어요. 아니 일목은 애 죽어. 아니, 불이 너무 많잖아요. 사막에서도 살고 이 옷을 하국이라든지 뿌리가 있어서 잘려지기 전에는 안 죽는다니까. 네, 여기다 을목을 뿌리를 내리고 해보시네. 싶겠지. 을목 여기다가 그래서 네. 감옥에 나갔으면은 갑진 같으면 좋았겠지만은 갑진 같으면 진짜 좋지. 근데 을목 을사 키우는 사주야. 자, 을목이 정화로 키우는 거야. 정화 뭘로 키우고 있어? 정화 정화로. 이 노래 정화 난로로 키우고 있잖아. 난로로. 이 노래 정화 난로도 되죠? 근데 나는 직장 생활에 더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 형상일 뿐이에요. 그래도 이 을목이 일단은 여기다 큰일하기 때문에 을목이 돈은 을목이다 그 말이야. 돈은 을목이다. 근데 나는 직장 생활에다 얽매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금방 배웠어. 이 노래 정화 어때요? 눈물의 정화. 이 정화 부모 속썩이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 감기 좀 걸리고 부모 속좀 썩였다고 보는 거고. 자, 이민이 누구예요? 부모 육친으로는? 엄마. 그렇지, 엄마지. 그러면 화급금이 제가 아버지가 되겠죠. 자, 나 정화는 임목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 노래는 안 좋다겠죠. 네.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다고 보겠지. 가정 환경도 그렇고. 근데 엄마하고도 인사형이 걸렸잖아. 갈등이 좀 있었고. 아버지는 사유합을 했잖아. 근데 아버지는 정정이니까 아버지하고는 좀 부담이 없잖아. 친구처럼 부담이 없는데 그런 관계고 사유합을 했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겠지. 육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 또
을목이 여기서 순목이에요? 겉목이에요? 겉목. 겉목이죠. 그러면 을목이 정화를 봤어. 을목 자체는 이런 경우는 겉목일 때 눈썰미가 있어. 눈썰미가 있어. 또 정화는 을목이 을목으로 목생화가 이렇게 확 타버린다 그랬죠. 을목이. 을목이 네. 돌발이지. 자, 근데 사사가 두 개 있어. 그러면 항상 두 개 글자가 붙어 있으면 형을 한다겠어요. 네. 네. 사사 형은 무슨 형? 눈뜬 장님살. 그렇지. 그렇게 눈 뜨고 당할 일이 있는 거야. 누구한테 당할까? 자식한테. 경화의 경도 되지만 비경겁제도 되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눈 뜨고 당하기도 하고. 또 근이 어디 갔어요? 일지에도 있지만은 시지. 시지에도 있잖아. 네. 시지에 근이 있으면 말년에 논다겠어요? 놀지 않는다. 놀지 일한다. 일한다. 말년에도 사람은 태조공은 일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눈 뜨고 당할 확률도 있고. 태양이 집안에 두 개 있어. 잠을 잘 잘까 못 잘까. 불면증. 못 잔다. 신경불안. 신경불안. 신경 예민하고 신경성 불안증. 불안. 신경불안 있고. 또 사자는 객사지명이라 그 말이에요. 객사지명이니까 교통사고 조심해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객사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조심해라. 또 일시 남자 사주 일시에서 사사형이 있으면요. 처자 간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 처자 간에 좀 불화가 있어. 불화. 처자 간에 부인이나 자식하고 좀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딴 또 신이 있으면 자 운시 신은 어때요? 운시 신. 일마무리 잘하고 예상 안 좋고 낚시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역하기도 많이. 공상가. 아 공상가. 스테리물. 네. 골프 좋아하고. 무협지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고. 사람은 또 반듯하겠지. 네. 간의 지동이잖아. 또 간의 지동은 자충살이라고 부부지간에 부부 괴반살이라고 그랬죠? 부부. 만나면 네. 다투기도 한다 그 말이야. 거기다가 사자형이 되어 있으니까 처자하고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가 없죠? 식상이 없잖아. 식상.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좀 융통성이 없긴 해. 또 거리타곤 해. 아이고 괴로워. 요즘으로 요즘으로 치면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자기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거야. 식상 없는 사람들은 나는 해도 괜찮은데 네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이제 식상 없는 사람들 특징이거든.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을까요? 네 선생님. 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요. 네. 직장 생활 잘했고요. 네. 부모 속을 썩이진 않았는데 부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흙수저라. 아주 가난한 집에서. 그래도 정신 차린 놈이 어렸을 때 부모 속 안 썩였어요. 부모 때문에 차라리 내가 힘들자 했네. 예예. 예. 부모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요. 예. 그 형제 7남매인데 혼자서 대학을 나와서 집안일을 다 맡아서 주로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어찌된 건 가정환경이 엄청 이제 깡촌의 흙수저니까 힘들게 살았고요. 그다음에 엄마보다는 아버지랑 조금 더 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눈 뜨고 당했다고 하니까 저기 언제요? 정유대운 이모년에 사기 좀 한번 당했고요. 토지 사기. 그리고 눈 뜨고 당했. 예. 정유대운의 이모년 2002년 무슨 사기? 토지. 네, 좀 비싸게 샀어. 굉장히 비싸게. 눈 뜨고 당했네. 예, 눈 뜨고 네. 당했어요. 또 집도 이제 30대 초반에 집도 이렇게 좀 잘못 사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튼 두세 번 정도 눈 뜨고 당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은 근데 잘 자요. 되게 잘 자요. 그런데 신경 불안 없네 또. 네 전혀 없어요. 너무 명랑하고 잘 자고. 계절이 가을로 왔어. 가을로 와. 가을은 정화 계절이야. 아 예. 여름으로 가면 못 자지. 봄 여름으로 가면.
맞아. 계절도 봐야 돼. 그다음에 처자랑 좀 불화가 있었어요. 누구하고? 처자. 그러니까 와이프랑, 와이프가 전데 저랑 아 그래? 투닥투닥 좀 싸우고요. 아들하고도 좀 투닥투닥 했는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퇴직하고 이제 완전 저자세로 납작 엎드려서 잘해요. 되게 잘해요. 처자 씨한테 잘해요. 이제 철 들었네. 네, 밥 안 차려줄까 봐. 철 들면 죽은디. 그러니까요. 지금은 엄청 잘해요. 지금은 잘해서 크게 안 싸우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투닥투닥하고 많이 싸우면서 살았어요. 이 다충사들이 되게 만나면 다퉈. 네. 근데 제가 착해가지고 많이 참아서 크게 막 심각한 일은 안 갔어요. 을밀대원으로 오면 이 차사 이거 정말 신경 불안 있을 것 같은데 여름으로 오면은 그래요. 근데도 여전히 잠은 좀 아 자다 많이 깨요. 저기 아무래도 좀 덜 피곤하고 하니까 몸이 여름으로 들어가면은 정화가 이제 열로 변해잖아요. 네. 열로 변하면은 좀 신경 불안인 그리고 예민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2015년 말에 퇴직하고 2016년 중반쯤에 다시 일을 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무슨 일? 프리랜서로 하는데 전기 관련 일이에요. 엔지니어는 아니고요. 전기? 예. 생활하다 그쪽으로 했네. 예, 전에 다니던 회사도 전산사요. 일을 해. 여기 왕지죠? 네. 왕지니까 내 일을 해. 그저 프리랜서로 해. 얘가 네. 예를 들어서 5다. 5면은 록이죠. 네. 월급쟁이. 록이면 월급쟁이로 가겠지. 녹봉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정화를 쓰느라 그러는지 전기 관련 또 전선 회사 그 전에도 다니다 퇴직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반듯해요. 진짜 정사일주고 뭐. 정사일주 반듯하지. 네. 뭐. 이복 형제 같은 건 없죠? 네? 이복 형제 없어? 남편에. 이복 형제 있어요. 있어요? 네. 있네. 난 확인해 봤는데 그리고 물어보냐면은 운시죠? 예. 네. 운시가 와서 사유축 삼합을 짜죠? 예. 네. 운시가 삼합을 짜면 이복 형제가 있다는 설이 있어서 확인해 보는 건데 진짜로 있네? 예, 칠남매에서 내가 그동안에 해본 바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안 써먹었는데. 네, 근데 이복형이랑 사이가 좋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정인목도 저게 이복형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인목? 아니지. 자식이 일간에 합해서 일간 오행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복형제가 있어. 이를테면은 기토가 간목이 있으면은 갑기합에서 다시 토로 변했잖아요. 일간오행. 이런 경우에도 이복의 기토의 간목들도 이복 경제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맞더라고. 예. 그리고 운시가 신축인데 실제로 공상과학 무협지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고 골프 좋아해요. 골프, 공상과학 뭐 무협지. 예. 그다음에 융통성 없다고 하셨는데요. 내로남불 얘기하셔서 제가 혼자 속으로 뿜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남편한테 내로남불이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하면 뭐라고 막 하니까 꼭 공산당이다, 내로남불이다 막 그런 얘기를 어제 했는데 오늘 하셔가지고 뿜었어요 제가. 그게 이제 식상 없는 사람들의 특징도 돼. 또 식상 없는 사람 특징은 화나면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어.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말을 더듬는다 그 말이야. 식상 없는 사람도 또 내로남불 기질이 있어. 그리고 희생봉사의 인원 뭐 정화가 희생봉사라고 했는데 뭐 밖에 나가서 뭐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건 없는데 부모 형제 처갓집 이런데 모든 일에 앞장을 서서 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형제들이나 뭐 처갓집 식구들이.
집안에서도 좀 부모님 좀 챙겨주지 않을까? 아니 그 엄청 챙겨요. 그 물질적으로보다도. 네? 물질적으로보다도 정신적으로 좀 챙겨. 예예. 엄청 챙겼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엄청 챙기고 엄청 효자였어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싸웠어요. 이분이 장남이신가요? 아니 장남 아니에요. 셋째고 처갓집에서도 셋째 사위인데도 뭐 장남 맞사이처럼 다 앞장서서 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자의 연지가 좌우묘의 왕지죠. 네. 왕지죠. 네. 그래서 좌우묘의 생들은 왕 그 저 장남이 아닌데도 장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왕지니까 내가 태어났어. 이 조상자리잖아.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그래서 좌우묘 연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가 재산이 없더라도 꼭 뭔가를 물려주려 그랬어. 왕지니 집안의 왕지잖아. 네. 그래서 또 장남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본인도. 예. 그리고 성격은 이제 버럭버럭 잘하고요. 경사일주 불이잖아 불. 네. 저 뭐야죠? 대모모는 뭐야죠? 화염병이 정사야. 근데 이제 한 3-4초 정도 버럭하고 뒤끝 일체 없고요. 급하고요. 그래도 이번은 정님 합 때문에 사고는 안 쳐요. 네, 반듯하게 살았어요. 바른 사람이요, 바른 사람.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노름, 뭐 이런 거 일체 속속인 건 없고 성격이 안 맞아서 많이 싸웠어요. 성격보다도 정사일 간의 주동이니까 누구든지. 예, 선생님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도 싸우게 돼 있다니까. 아, 간의 주동 사주들은 부모님 몇 살이야. 네. 선생님 일주는 뭐예요? 제가 을축일주라 고달픈적이라 많이 참고 살았어요. 남편 복 없는 것이 을축일주인데. 네. 그러니까 과부로 시작했잖아요. 네. 경금 불러봐요. 묘지에서 내가 꽃을 피워야 되니까. 연어리를 씨 불러봐요. 지금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외로웠어요? 예, 외로웠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 일축일주니까 과부꽃이라고 했잖아요. 외롭지. 예, 사주 공부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저도 이제 지금 조금 잘해주려고 하고 남편은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어요. 예, 예. 천간에 경신금은 없어요? 저요. 예. 경자생에 개미월에 을축 1에 개미 시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주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도 뭐 잘 아직까지 잘 살고 계시는데. 미월생이에요? 미? 네, 미월생. 개미월이요. 그래도 어렸을 때 괜찮았어요? 어렸을 때 예, 괜찮았어요. 괜찮았잖아. 경자년이라겠죠. 예. 미월에 자서 그래 예. 그래도 축토 때문에 그래도 남편 덕은 있어. 남편도. 그래도 결혼 날 당시에는 외로움은 둘 다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덕이 있잖아. 남편덕이 있다고요? 예. 더울 때 태어나서 미월에 추운 그나마 아까 뭐라 했어? 30점짜리라도 된다 했잖아. 맞아요. 예, 이 자는 좋고 그래 어렸을 때 유복한 거지. 이 사람한테 이쁜도 받겠네요. 선생님 몇 살에 결혼했어요? 제가 30살이요. 근데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고요. 제가 대학 들어가고 1학년 때쯤 쫄딱 망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 충미 양쪽에 있으니까 두 번 결혼 사주잖아. 네. 사주가 두 번 결혼 사주예요. 예. 그러니까 제 사주가 안 좋으니까 더 참아요, 요새는. 근데 선생님 금생수 수생목 하니까 이 사람한테 이쁨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받았어요. 예. 주변 사람이나. 예. 경자. 그렇지, 금생수. 예. 그러니까 친척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많이 귀염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냥 하다 보니까 선생님 사주까지 다 노출됐네. 그렇네요. 괜찮아? 선생님 사주도 나쁜 사주 아니야?
선생님 운이 사주가 좋으니까 나한테 아주 공부지.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주에 질문들 하세요. 선생님 네. 식상이 없는 사람이 내로남불의 특징이고 화가 나면 말을 더듬는다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느 일주든 상관없이 그렇죠. 식상이 없으면 그렇나요? 네, 식상이 없으면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니까 내로남불이지. 그래서 성격 좀 고리타분은 해. 그리고 화가 나면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갖고 말을 더듬거리기도 하고. 화기가 적어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우에 따라서 말을 더듬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욕부터 먼저 나온 사람 많아. 네. 말을 저리 있게 못하니까. 선생님 이런 분이 화기가 없어도 그렇나요? 어? 화기가 없어도 가능하나요? 이렇게 식상이 없으면? 말을 더듬고? 아니 식상이 없으면 그런데 또 무슨 말씀이야? 아 식상이 없으면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주가 식상이 없으면서 예를 들어 화기가 강하면 더 강할 건데 만약에 화기가 하나도 없는데 축축한 기운이 많아도 그렇게 하나요? 이걸 그렇지, 여쭤보면. 식상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네네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떤 네. 일주든지 간에. 네. 선생님 그 식상이 지장간에 있어도 없는 거랑 같나요? 그렇죠. 항상 지장간에 지장간 쓰지 말란 얘기예요. 땅속에 묻혀도 일단 그 지장, 땅, 지, 장, 수물장, 감출장, 암, 어둘람. 그 문자 그대로 땅속에도 어둠 속에다 묻혀놨는데 왜 쓰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오행이 다 있다니까 어떤 사주든지. 안 그래? 네. 오형 없는 사주가 누가 있어? 지장간은 절대 못 준 거예요. 자, 축 중에 뭐가 있어? 계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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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주 물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일까? 쓸 수 없는 물일까? 쓸 수 없는. 쓸 수 있는. 땅 속에 있는 땅 속에 축축한 땅일 뿐이라니까 축축한 땅에 물을 먹을 수 있어? 그냥 땅이 축축했을 뿐이야. 아주 마른 땅이 아니고. 그걸 물이라고 오기면 안 되지. 그냥 네. 축축한 땅이지. 이거 그래서 이거는 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네. 축축한 땅인 거야 축은. 근데 이건 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로 보면. 근데 여기서 항상 투출을 중요시 바라겠죠. 여기서 계수를 내놨어. 그러면 나는 계수, 신금, 기토를 가지고 있는데 뭘 쓰겠다. 계수를 쓰겠다 그 말이에요. 계수. 물을 내놨기 때문에 물을 중히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장간은 창간에 투출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네. 또 네. 자, 봐요. 유가 있어. 묘가 왔어. 묘의 청하면은 묘의 청하면 또 청발을 한다 그러죠. 네. 네. 청발을 한다는 건 청을 해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뜻이거든. 네. 자, 여기 경신이 있어. 여기는 갑을 갑경충 을신충 했죠. 네. 여기서 뭐가 태 나올까? 갑경. 뭐가 태 나와? 충발 충발 충하면은 충발 형발 배우잖아요. 벽국에서. 그러면 충하면은 경신도 금목도 신금도 을목도 네 개가 다 태어 나온다고 해요. 다 태어 나오는데. 네. 갑목이 살아서 나왔어, 죽어서 나왔어. 죽어서 나와요. 죽어서 나와요. 을목도 다 이거 죽어서 나온 거예요. 다 잘렸어. 기장만에서. 그다음에 경금, 신금은 살아서 나와요, 죽어서 나와요. 이건 좀 살아 있겠는데요. 이것도 살아서. 투정이로 나오지. 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웠는데. 다 잘렸어. 러시아하고 승전했다고 자기 나라를 부강해졌어? 러시아도 20%가 망한 거예요. 경제 망하고. 네. 전쟁이란 건 승패가 없는 거예요. 네. 승자도 망하는 거야. 이건 완전 우크라이나 완전 죽었지. 네. 근데 러시아도 상처투성이지. 네. 여기 경신금이 나와도 이건 굉장히 상처투성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충발 안 써. 단지 창간에 투출했을 때만 쓰다는 얘기.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창간에 나가서 한번 이 세상에서 써먹어서 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네. 선생님. 네. 예. 신약한 정화 일간이어도 임묘진 월에 태어나면 가을 겨울을 그 대운을 반겼나요?
올 겨울에 그 정화 일주가 그 신약한 사주 저 사주여도 임묘진 월에는 가을 겨울 그 대운을 반겨서 쓰나요? 반겨서 쓴다고? 반겨서. 예예. 그건 가을 그 겨울 나온 말이야. 쓰나요? 반겨 쓸 수가 없죠. 극보잡인데 많이 없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야 사주는. 뭐 허자 이론도 난 안 써. 있는 그대로 보라고. 뭐 사상은 뭐예요? 뭘 충해? 해를 충해 온다 그랬죠? 네. 네, 네. 여기에 또 해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해수가 있어서 정관을 쓴다 그랬는데 이일 그렇게 임수 정관을 화보로 보죠. 이거 그 난 허자 이론 안 쓴다니까. 그런데 원국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라고. 뭐 이효진 있다고 가을을 당겨왔었어. 그 난 진짜 듣보잡인데. 아니 아까 전에 그 저기 이론 1교시 할 때 제가 그 마이크가 안 켜져가지고 질문을 못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화 일간은 가을 겨울을 이제 가을 겨울 생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예, 예. 임묘진 월에 정화 일간이 가을 겨울 대운이 와도 그때를 이제 반겨 쓰는지 그게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가을 왔으면 정화한테 무슨 대운이야? 제대운을 제대운이니까 돈은 벌었어 안 벌었어? 봅니다. 벌었는데 벌어봐야 월급쟁이 생활이 월급쟁이 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이 사업에서는 뭐가 돈이다? 나무. 목이 돈인데 그다고 상관없이 제대운에는 누구나 돈을 번다겠죠? 네. 네. 첫 강의 때 그렇게 얘기했어. 돈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재에 대한 기념을 내가 설명했잖아요. 간목 키우는 사주냐, 정화로 경금 녹이는 사주냐, 불 끄는 사주냐, 나가 땜 사주냐 다 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대운에서 재대운에 돈 번다. 또 용신대운에 돈 번다 그랬죠. 예. 이렇게 보라니까 이 사주 원국의 돈은 먹이라고. 그래도 대운에서 재대운을 타면 돈은 번다니까. 돈은 벌어. 근데 이때 이제 오는 돈은 신강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하면 제대운을 타더라도 돈은 벌긴 버는데 힘들게 큰 돈을 못 버는데 신강사주들은 소홀하게 큰 돈을 번다고 말이에요. 같은 제대운을 타더라도 그때는 또 신강신약도 필요해요. 근데 이 사주는 그럼 뭐 신약일까 신강일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 신강이야. 큰 있으면 상장 사람 빤들어도 힘이 안 돼. 뿌리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 근데 이 근이 없을 때 이 노래 정화는 굉장히 신약한 거예요. 근이 없을 때 이 노래 정화 신강으로 인을 용신을 쓰지 마라 그랬죠. 네. 수목 때문에 정화가 꺼져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안 꺼져가. 정사가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이 노래 그러나 가정 환경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 순복은 계절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여기는 진짜 정사 사람이 반듯하니까 사랑 글자 자체가 이 사랑 글자 자체가 효심의 글자예요. 효심. 그 효심 있으니까 부모 속은 안 썩겠지 몰라도 또 부품의 산골에 석수르지만 만일에 요즘 같은 뭐 사가 없었더라면 이거 어떻게 부모 속설적인 사주지. 인목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가 있으니까 효심은 있어. 네. 이 사랑 글자가 효심 충성의 글자예요. 충성 직장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심하고 효심을 다하고 또 인이나 사나 이런 것이 다 이제 뭐요? 인이나 사나 이런 것이 프로 글자잖아요. 다. 그리고 이 63세부터 퇴직을 몇 년 했을까? 2015년 12월 말이요. 2010 몇 년? 15년. 16년이? 아니 2015년이요. 아, 15년이면은 12월 말. 전이니까 7년 되니까 59세인가? 네, 네. 59세 맞아요. 59세. 만 58세로. 그러니까 봐요. 이 신대운의 신대운을 지났으면은 63세에 지났죠. 네. 네. 이 신대운을 지나면은 자기가 맞춘 분야의 프로가 돼.
그럼. 아까 저 남편분이 전기 뭐 관련 일을 한다고 했죠. 네. 그 분야에 63세부터는 프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신이란 기 글자가 프로 글자예요. 프로 글자. 그래서 대운에서 신대운이 지나면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 프로가 되는데 신이 신출귀물이라고 신출귀물. 네. 옛날에 한번 내가 얘기도 해준 것 같은데. 예예 했어요. 신출귀물. 신원숭이. 여러 선생님들 내가 그래서 질문했구만. 신대운 탔어요? 신대운 타신 분 현재. 현재 신대운이 있는 분 앞으로 신대운이 올 분 있어요? 네. 아시는 분이요. 저 지금 신대운이에요. 누가 신대운이에요? 병술 일주인데요. 예. 갑신대운이에요. 현재 갑신대운. 네네. 선생님 갑신대운 끝난 해가 몇 살일까? 아, 74세? 73세? 70. 74. 대운수가 갑신이 무슨 대운이에요? 몇 대운? 63. 어, 4대운일 거예요, 아마. 아니, 그 갑신이 54야, 64야? 64요. 어, 그러니까 이제 74에 좀, 예, 예. 나오잖아. 이제 의미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 74세부터는 역학이 귀신이 된다 그 말이야. 선생님 74세부터 역학이 귀신이에요. 맞아요. 이 귀신 신자도 되거든 이 신이. 뭐 있네요. 신대운 지나면은 귀신이 돼. 자기가 맡은 분야. 역학 우리는 역학을 하잖아. 역학이 귀신이 되는 거야. 신출귀물. 아, 이제 선생님한테 사주 보러 가야 되겠네. 저기 무술 대운은 어땠어요? 무술 대운이요? 네. 어, 그때 결혼하고 그냥 직장 생활 힘들게 했어요. 별 사건 없었어요. 네. 아니 저희 남편이랑 사주가 너무 비슷해 가지고 제가 좀 놀라고 있어요. 예. 선생님 남편하고? 선생님 남편은 어떻게 되는데? 저희 남편은 정유을사 정유년의 을사월이에요. 정유년의 을사월에 을사월에 정유일에 정유 예 일에 이민씨예요. 전혀 이민인데 아니 이민씨라고 인씨라고요. 이민씨 김일이가 아니고 이민. 그래도 많이 다른데 정유 같고 이민 같고 네. 뭐 을사 같고 정유하고 정사만 다르죠. 또 배열은 좀 다르잖아요. 네. 배열은 다른데 저희도 직장생활 했거든요. 아 이거 이제 선생님 사주예요? 아니요 남편요. 남편 사주. 네. 남편은 이제 문창석을 깔고 역시 정유합이고 머리가 좋구먼. 네. 근데 남편은 선생님이 부인이잖아요. 네.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구만. 남편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줍니다. 선생님 저도 정유일주입니다. 어? 저도 정유일주입니다. 같은 공주입니다. 정유일주요? 네. 그냥 연분이구만. 그러니까 공망이 같잖아. 전생이 있는 이지. 네. 생기를 깔았을 때 황금 촛대에도 촛불 켜놨잖아. 선생님 기도 많이 하시겠나요? 네, 저 기도 많이 합니다. 집에 촛불도 켜놨어요? 부처 모시고? 아니, 촛불은 안 켜놨습니다. 이 황금 촛대 위에 촛불 켜놨잖아. 기도해. 저는 정화가 경금 녹이는 사주인 것 같아요. 저 바로 아, 병자월이거든요. 병자. 어, 그러니까 성금 네. 관리를 잘하시면 뭐 재테크 잘은 못합니다. 뭐 그 한 주라도 같으면은.
인연이 깊거든. 근데 일주가 같잖아, 여기는. 인연이 굉장히 깊어. 또 공망도 같잖아. 전생 인연 이런 분들은 잘 안 헤어져. 전생 인연 때문에. 선생님 이혼 안 했네. 선생님 검사 좋습니다. 저기 그렇죠. 네. 선생님 정이맙 됐을 때 정화가 경금 잘 녹이나요? 정이맙 됐을 때 정화가 경금 잘 녹일 수 있나요? 여기 임수가 있고 여기가 경금 있어. 이거 경금 녹이냐 이건 이거죠? 네, 정이맙 하고 있어서 경금을 녹일 수 있나 하고요. 아, 뭐 이럴 때는 못 녹이지. 네. 내가 합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 합이 풀려야 경금을 녹이러 가지. 지금 이 사주는요. 만약에 경금이 옆에 있을 경우에 그 을목이 아니라 경금이었을 때. 그렇지. 얘가 경금이었으면 직장생활을 하냐 경금 못 녹인다니까. 아, 예. 안 녹이지. 이 합이 이제 여기는 합이 풀렸을 때. 합이 풀어지면은 정화가 경금 녹이로 가겠죠. 일거리 찾아서 정화가 경금 보면 할 일거리가 있는 거. 선생님 그런데 정경님이 저 뭐야 경금 녹이고 부가가치 높인다고 안 했어요? 그렇지. 아 근데 합을 하면 안 된다니까 합을 하면. 그래서 정경님 이렇게 있어야지. 정화가 경금 녹여서 임수를 담금질하지. 근데 네. 정화가 임수하고 합으로 연애하고 있는데 경금을 녹이질 않지. 아. 이건 정화가 임수하고 연애하고 있는 형상이야. 음란자. 경금 안 녹이는지. 그러니까 위에처럼 경임하면 훨씬 정화 경금보다 부가가치를 더 많이 그렇지. 높인다 이거죠? 굉장히 부자사주지. 네. 부가가치 정화로 경금을 절연서 임수로 담금질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부자사주. 이거는 뭐라고 했어? 경금 녹이라고 했대. 나는 임수하고 붙잡고 연애하고 있잖아 이거. 화찌거리고 있는 거 이거 삼천포로 빠져서 이건 완전 삼천포로 빠진 사주지. 그러니까 좌우 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배열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다르지. 배열이. 그러니까 이 둘을 잘 써야 된다니까. 이것도 둘을 잘 써야 돼. 사주도 잘 써야 돼. 사주도. 줄을 잘 써야 인수위가 산자를 얻어먹는 거요. 지금 내가 지금 이재명 줄을 사가지고 지금 인수위 못 들어가네. 그럼 선생님 이 사주는 그 겨울 이게 힘들게 공부를 한 사주네요. 그 이 사주? 네, 흙수저인데 밑에 예,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잖아. 겨울에 타서 수국화 당했으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했지 않아요? 공부는 잘했어. 네. 힘들게 했어요. 간신히 간신히 불굴의 의지로. 선생님 근데 73 갑오대운에 너무 화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건강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73에 예, 갑오네. 화가 예. 강해지잖아요. 화가 강해지면 예. 조금 이때 갑오가 강해지면 유금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죠. 유금 녹으니까 뭐가? 폐가 녹고 폐렴으로 가겠지. 와. 화가 강하면 염증으로 가겠지. 유금. 오래 정화란 말이야. 오래 정화에 있다. 인화에 유금 녹아버리지. 네. 73 갑오대운을 폐렴 조심해. 폐렴. 그리고 선생님 사사가 두 개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전혀 지금보다 훨씬 몇 달 전에 이제 봤을 때 이걸 역마가 있어서 역마를 짜 사사가 두 개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많이 다녔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출장 엄청 다녔어요. 마일리지 막 엄청 많이 쌓이고. 아니요, 이거 역마도 돼. 네. 역마 이거 역마가 세 개야. 네. 역마 세 개 되지. 역마도 되지. 그래서 아까 사사가 뭐라고 했어?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교통사고 조심해라 했잖아. 객사지명이라고. 사사. 이분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요. 객사지명이기 때문에 교통사는 항상 운전 예, 조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었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 더요. 네. 승진이 잘 안 됐었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반듯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 정유한테 뺏겨서 그런가요? 뭐라고 했어? 인월이잖아, 인월. 네. 정화에
이, 네. 이 노래에 정하는 목을 잘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좀 약간 좀 어려운 구조적인 게 또 여기는 정하는 인후 합을 했고 인후 합을 해요. 네. 여기 저 병하고 여기 신금하고 합을 해요. 나는 형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사표 쓸까 말까 그렇게 하면서 다녔다고. 네, 맞아요. 갈등하면서. 근데 이놈은 정유는 다 인유합으로 귀신처럼 승진했잖아. 병신합에서. 항상 네. 경쟁자한테 밀리는 구조였지. 네. 선생님, 그 앞으로 이제 지금 여름이 들어왔으니까 저 을목이면 자식 쪽인데 편인이고요. 위험하지 네. 않나요? 을목은 타버린 타국이 아닌 이상 괜찮다니까. 아, 여름이라도. 자, 또 이제 화는 사오미 방합이 있고 인오솔 삼합이 있죠. 네. 네. 어떤 것이 화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인오솔. 이게 훨씬 강한데 사오미는 그냥 뜨거운 여름이야. 뜨거운 여름 을목 죽어 살아. 말라요. 살잖아. 사막에서도 살고 어디서도 사는 거 을목이는 감목 같은 것 쪽에서. 말라요. 사음에 병정화가 있어. 병화든 정화든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목 같은 거는 살까 죽을까? 병화 같은 건 살아요. 근데 정화 뜨면 을목도 타버리겠죠. 네. 근데 감목 같은 건 병화가 뜨든 병화 뜨면 바짝 말라가겠죠. 네. 정화가 뜨면 타버리겠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목이 병화 이건 말라가는 거예요. 병화 갈수록 말라서 말라 죽잖아. 감목이 이건 말라 네.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네. 을목이 있으면 을목은 죽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더워도 을목은 안 죽어. 근데 선인정 인오솔 화국에 을목 있어. 인오솔 화국에 살을 걸쳐 죽겠어. 죽어요. 병화든 정화든 이건 정화든 뭐 마를 것도 없고 이거 불란에서 다 죽잖아. 병화도 마찬가지. 이건 죽어. 인오솔 화국에는 을목이 감목도 죽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 오늘 이거 저 경묘일주는 모르겠네. 시간이 없어서. 네.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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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